이번은 ICS 부수인데 이번에는 조금 더 뒤쪽으로 나왔네요. ICS도 재밌는 총들 많죠. 네. 지금 ICS 부스도 오시면은 어느 부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명함하고 요거하고 볼펜 뭐 이런 것들 카탈로그 다 무료로 얘기하면은 주십니다. 그리고 지금 여기 행사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총 좀 메탈이거든요. 풀메탈로 되어 있는데 2,800원에 예, 팔고 있다. 메이드 인 타이완. 예, 8만원. 와, 묵직해요. 정말 묵직한데 8만원. 자, 그냥 재미로 한번 사발만한 8만원짜리 홀트입니다. ICS는 확실히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, 부스가. 대만 분들이 ICS 제품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ICS 하면은, 이거, 헤람드 시큐비아. 이 제품이 제일 유명하죠, 우리나라에서는. 제가 알고 있기로. 이런 것들. 그런 것들. 요것도 저 예전에 지인 갖고 있었고. 요것도 지인분이 갖고 있었고. 36. 아, 여기는 가격이 다 붙어 있네. 지금 원래 금액이 4,500인데 4,000원. 전동건이 12만원? 저것도 12만원. 요거는 3,700원이요. 더 싸네. 이런 식으로. 3,700원. 3,200원. 3,200원이면은 이거 15만원짜리인데, 이거? 이 전동거는? 풀메탈인가? 어, 예, 풀메탈인데, 15만원 정도. 저 밑에 거는 3,700원. 그리고 저기 엄청들 보면 1,500원. 와, 행사장에서 1,500원. 1,500원 정도. 6만원. 6만원 정도 합니다. 권총은 3,500원. 그리고 요거는 판매 제품이 아닌 것 같아요. 지상은. 판매 제품이 아닌데. 아무튼 사람이 보시는 분이 많아서 권총이 6만원이야 저기 있는 거. 사람이 많아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하겠다. 그리고 여기는 이제 뉴 프로덕트들 이쪽에. 이거는 이제 가격이 안 적혀있으니까 판매는 안 하겠죠. 네. 이거 저격총 되게 특이하겠다. 이런 식으로 DD MK18. 근데 생각보다 비싸지가 않다. 되게 특이하네요. 한 비싸봐야 한 40만원, 50만원 선일 거예요. 권총은 10 중반에서 한 20 정도. 웬만해서는 다 만져볼 수 있거든요. 여기는. 네. 이런 식으로 옵션들, 이너 바렐들, AK. 이렇게. 권총들. 네. ICS 권총도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슬라이드 당김 사셔야 됩니다. 한번 만져볼게요. 이거 하이 카파. 묵직합니다. 하이 카파. 아, 묵직해요. 슬라이드 한 번만 당겨 주시겠어요? 살짝만. 네, 이 앞부분, 뒷부분만 움직이는. 네. 아, 좀 꽂아 주십시오. 아, 감사합니다. 어디서 오셨어요? 어서 좀 불어.
이렇게 하고 ICS의 제 개인적인 피셜로 스테디셀러인 MP5. 예전에 MP5 이거 상하 기박이 분리되는 구조로 나왔었거든. 그 초창기 때 그게 한 5, 6년 전에. 그러니까. 네, 그리고 ICS에서 사람들 많이 하는 로켓 런처 그런 것도. 런처도. 요 런처가 일반 유탄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들어가는 거. 일반 유탄쉘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. 그래서 이거 싸. 여기서 하면은 한 20만 정도 살 수 있거든. 매장 가면은. 20만원도 안 했던 것 같아. 하고 이거는 다 분리해서 보내면은 그렇죠. 팔 수도 있고 앞에 칼파만 칠해서. 아무튼 여기 아픈데 아직 판매를 안 한대요. 아 판매는 안 하고 조만간에 할 건데 지금 좀 이런 식으로 그거 있거든. 그걸 해가지고 팸 있으면 메시지만 보내면 할 수가 있어. 아 그거 훨씬 더. 근데 이런 것들은 솔직히 조금 흔하고 내가 본 거가 있었는데 훨씬 더 그런 식으로. 이런 거는 이쁘잖아. 이거 네 지금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? M17. 있긴 있어. 이것도. 아 있나 이거? 내가 본 게 이건데. 말고, 이 회사 거 말고 다른 거. 좀 귀엽게 생겨. 근데 안 판대. 지금 나중에 하면 구매를 할 거예요. IDPA 패스트 홀스터라고 되어 있네. IDP. 제가 또 IDP 하는지 어떻게 알고? 나중에 하면 사야 돼. 근데 아직 그 얼마나 걸릴지는 얘기는 안 해주더라고요. 아 그래? 근데 일단 말은 좀 있어요. 블레이드? 블레이드 커스. 저거 저쪽으로 나중에 페이스북으로 하고 확인해보세요. 여기 이건 하나 사고 싶다. 근데 지금 당장 구매가 안 돼. 나도 안 남자는 또 핑크잖아. 그렇죠. 셋에 여기는 여기는 뭐야? PEW 로직. 아, 이 스피드 큐비하고 뭐 이런 거 하나 보네. 야, 이거 봐봐. 아, 이런 거 사고 싶다.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스피드 큐비 할 때 쓰던 것들. 시큐비. 저쪽에 장비도 있어요. 스피드 큐비용 옷. 봤어. 그래서 우리가 의령에서 한번 해볼라 했는데 안 됐지. 그런 것들. 아, 이 영상? 유튜브 보면 있는데 왜? 이거 한 번만 찍어줄래? 요거 한 번만요. 와 이거 HP 이거 있잖아. 트레이서 달아가지고 이런 식으로. 아 이거 AAP네? 그러네. 그거 아 이것도 이거 딱 이게 나사를 박아가지고 트리거가 요렇게 이렇게 해놨네. 이렇게 쏘수 있게끔. 와 이거 비싸겠다. 셋에 와 저거 저런 걸 하나 사야 되는데. 그러면 AAP를 또 사야 되잖아. 할래요. 저거는 제가 사고 싶다. 게임용으로라도. 22,000달러? 아닌데. 22만이 아닌 것 같은데. 아까 작터. 여긴데? 아 이거 본 거. 그거 한번 보자. 아 여기 스마일드. 우리 그때 반 거잖아. 알록달록한 거. 하이카파 이렇게 만들면 정말 이쁘겠지. 하이카파 이런 식으로. 네? 이런 식으로 하이카파 만들면. 와, 이거는 퍼포먼스라기보다는 이게 뭔가 보여주기식의 장비. 근데 이쁜데. 내가 하이카파가 없잖아. 이거 이쁘네. 근데 막 사고 싶다는 느낌, 이런 느낌 안 드네. 이거 뭐지? 폭탄 물병. 실제로 딱 마음에 드는 것들은 여기에는 이제 군복. 왜? 아 저런 거. 야 근데 이거 나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저거 좀 저런 거는 내 밴 당한다. 잘못 올리면.
여기는 뭐지? 한 바퀴 다 돌았네? 여기도 옷 팔고 이런 것들. 그런 것들. 한 바퀴 다 돌았지 않습니까? 이제